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비싼 커피를 위해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경고를 드립니다. 이 레시피는 적당히 좋은 커피가 아니라 상당히 비싼 커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떠나서 커피 자체의 퀄리티가 일정 이상이 돼야 이 레시피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치면 100g당 10,000원 이상은 돼야 되는 커피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적인 예로는 좀 좋은 게이샤 워시드 커피에 쓰면은 최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시피에는 원두를 10g만 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50g의 원두가 있어도 거의 4잔 정도는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레시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레시피의 이름은 펜시입니다. 이 레시피를 만든 사람은 블랙로드 커피의 장재혁 브로어가 제작을 했고요. 장재혁 브로어의 이제 요청으로 인해 이 레시피 이름이 펜시가 되었습니다. 비싼 커피를 위한 레시피인 것이죠. 자, 처음에 30g의 물을 푸어링합니다. 그리고 30초가 되었을 때 다시 60g의 물을 투입합니다. 다시 1분 5초가 되었을 때 40g의 물을 넣습니다. 이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앞쪽에 넣었던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물들을 푸어링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양의 원두에서 최대한의 성분을 끌어내기 위한 레시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분 10초에 40g의 물을 푸어링하면서 다 물을 붓고 난 다음에는 스월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벽면에 붙어있는 원두도 충분히 다 추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 추출 시간은 3분 30초에 마무리가 되는 추출입니다. 어느 정도의 작은 잔이라면 딱 한 잔 정도의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커피 한 잔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양의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보통 150ml에서 160 정도의 커피가 나오게 되고요. TDS는 1.1 정도. 조금은 연한 편이지만 복잡 미묘한 향들을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 10g의 원두로 추출을 한다고 하기에 저는 당연히 커피가 연할 것이다, 어떻게 그 10g만 써서 커피를 추출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장재혁 브로어가 추출을 해서 저에게 줬을 때 커피가 그렇게 연하다고 못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레시피를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